가자 경자야. 가수 한은 씨의 경자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자야. 생각나니 우리 거닐던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이제 홀로 추억에 잠겨 슬슬히 발길 돌리네. 잊지 못할 그리운 그 이름 오늘따라 소리내 널 불러본다. 거리 조용한 카페 식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옛일을 떠올려본다. 미치도록 사랑한 그 이름 터질 듯이 소리내 널 불러본다. 경자야 경자야 나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 경자야 경자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경자야 경자야 가수의 경자야 한번 불러봤습니다. 자, 한웅 가수의 경자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경자야 둘 시작. 생각나니 우리 거닐던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자, 생각나니 시작. 생각나니 나니 살짝 올라가야 돼. 생각 한 박자씩. 생각나니 그렇지요. 우리 거닐던 시작. 우리 거닐던 그렇지 잘했어요. 그 다음에 호흡을 한 박자 반 쉼표 있죠. 숨 크게 들이마시고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시작. 그 공원 구석진 벤치 그 공원 한 박자씩 하면 안 돼. 그 공원이 아니라 그 공을 원에다 붙이듯이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시작. 그 공원 구석진 벤치 그렇지요.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. 음악에 맞춰서 준비. 에이, 하나 둘 숨쉬고 생각나니 또 숨쉬고 우리 거닐던 숨 크게 쉬고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잘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. 음악에 맞춰서 생각나니부터 호흡을 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. 자 숨 쉬고 생각나니 우리 거닐던
그공원 구석진 벤치. 노래하시는 가수들도 항상 숨을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. 박자도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숨도 쉬어야 되고 앞에 또 숨을 쉬어야만이 목소리도 나오죠. 그죠? 어. 자, 이젠 홀로 시작. 이젠 홀로 그렇죠. 그 다음 추억에 잠겨 올려 시작. 추억에 잠겨 추억에 잠 한 박자 잠자도 잡아야 돼. 추억에 잠겨 시작. 추억에 잠겨 그렇죠. 한 박자 충분히 해줘야 돼요. 호흡을 크게 한 박자 반인 쉼표 숨 들여 마시면서 쓸쓸히 발길 돌리네 시작. 쓸쓸히 발길 돌리네 시작. 쓸쓸히 발길 돌리네 돌리네 그렇죠. 자,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. 처음부터 준비 자 갑니다. 음악에 맞춰서 경자야 시작. 생각나니 우리 거닐던 또 숨쉬고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잘했어요. 하나 둘 서이 너희 이젠 홀로 그렇지. 추억에 잠겨 그렇지. 쓸쓸히 발길 돌리네 그렇지요. 잘했습니다. 다시 한번 이 부분 다시 처음부터 생각나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해봅니다. 하나 둘 시작. 생각나니 그렇지요. 우리 거닐던 숨쉬고 그 공원 구석진 벤치 잘했습니다. 하나 둘 시작. 이젠 홀로 그렇지. 추억에 잠겨 숨 크게 쉬고 쓸쓸히 발길 돌리네 잘했습니다. 그 다음 잊지 못할 그리운 그 이름 오늘따라 소리내 널 불러본다.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? 자, 잊지 못할. 자, 반음 살짝 올라가야 돼. 잊지 못할. 그렇죠. 그 다음, 얼른 짧은 쉼표 쉬고. 그리운 그 이름. 그렇죠. 다시 한번. 그리운 그 이름. 잊지 못할. 그리운 그 이름. 시작. 잊지 못할. 그리운 그 이름. 내려. 오케이. 그 다음 오늘따라 그렇죠. 오늘따라 시작. 오늘따라 그렇죠. 잘했어요. 소리내 널 불러본다. 자 소리내 빨리 가야 돼. 소리내 널 불러본다 시작. 소리내 널 불러본다 그렇죠.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. 자 잘했어요. 잊지 못할 그리운 그 이름. 둘, 셋, 에이. 오늘따라 소리내 널 불러본다 경자야. 이렇게 바로 가야 돼. 아시겠죠? 다시 잊지 못할 다시 한번 해봅니다. 시작. 잊지 못할 그리운 그 이름 오늘따라 소리내 널 불러본다 에이 경자야. 경자야 나는 너를 죽어도 못 잊어. 여기까지 해봅니다. 경자야 시작. 경자야 소리 질러줘야 돼. 누구야 경자야. 나는 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. 보고 싶어. 자 배에서 힘줘서 경자야 입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. 목소리가 절대 안 돼. 다 들려. 상대방은 목소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바깥으로 내 지르는지 다 압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. 경자야 야가 바깥으로 나가듯이 해야 돼. 오케이 시작. 경자야 그렇죠. 경 두 번째 경은 경 꺾어야 돼.
경자야, 경자야, 시작. 경자야. 첫 번째 경은 한 박자. 경자야. 한 다음에 두 번째 경은 꺾어. 경자야. 이렇게 가야 돼. 알겠지요? 자, 여기서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야.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름. 내가 너, 내가를 너 했다. 얼른 해.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름. 내가 너 자를 길게 하고.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름. 시작.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름. 한번 더. 여기가 잘안 되니까 한번 더. 시작.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이름. 잘했어요. 그 다음, 경자야. 한번더 외쳐야 돼. 두 번째, 경자야. 자, 마무리. 나는 너, 여기도 마찬가지. 나는 너에다 얼른 붙여. 나는 너를 죽어도 못 잊어. 나는 너를 끊어. 그 다음에, 짧은 쉼표 살짝 끊었다가, 들이 마시고, 죽어도 못 잊어. 죽어도 못 잊어. 그렇죠. 나는 너를 죽어도 못 잊어. 그렇지요. 이 뒷부분이 조금 힘들지. 소리 질러주면서 해야 돼. 자, 경자야 한번 외쳐볼까? 준비! 경자야 불러! 경자야! 경자야! 부를 때꼭 빚쟁이를 부르듯이 경자야 경자야 너 잡히면 죽었어 이런 심정으로 부르면 안 돼. 경자야 나는 아직도 네 이름을 기억하고 아직도 너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.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불러야 돼요. 애타는 심정으로 무섭게 부르면 안 돼. 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억양으로 부르면 안 돼. 경자야 경자야 이렇게 환하게 하면 안 돼. 아시겠죠? 경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. 거리 조용한 카페 식은 커피 한 잔을 놓고 옛일을 떠올려본다. 미치도록 사랑한 그 이름 터질 듯이 소리내 널 불러본다. 경자야 경자야 나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 경자야
고맙습니다. 선선강사였습니다. 방구석 노래 계신. 자, 바이바이. 경자야 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